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신상품 리뷰는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몸담고 있는 카페에서 이벤트를 하나 했었어요. 이제 스태프분이 이벤트를 해주셔서 당첨이 돼서 1등 당첨 상품으로 받은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시즈 옵티머스 웨더링 작입니다. 도색작이고요. 그리고 이 메가트루는 제가 이런 녹슨 도색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해 보라고 보내주신 그런 메가트론이고요. 이제 같은 분이 도색을 해주신 거고, 이제 저희 카페에서 스텝으로 계신 화덕님의 작품입니다. 야, 제가 진짜 이런 웨더링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시즈 옵티머스나 이런 웨더링들 보면은 저거는 진짜 안 하니만한 못한 웨더링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게 진짜 도색이고 웨더링인데, 근데 이런 도색품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을 때나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그런 웨더링이나 도색이 많이 날아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제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진짜 뻥안 치고 한 두세 배 정도의 디테일 퀄리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시 한번 당첨되게 도와주신 카페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멋있는 도색 작품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신 화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네이버에 토이 스튜디오 장난감 치면은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카페를 가입하실 수 있고요. 한번 놀러 오셔서 뭐 트랜스포머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장난감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페이기 때문에 한번 많이 놀러 오셔서 좀 빛을 내주시길 바랄게요. 아직 카페가 많이 소규모예요. 그냥 취미생활하면서 얘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정보를 교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초록창에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진짜 정말 미쳤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제가 2배, 3배 정도 디테일이나 퀄리티가 좋다고 했는데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야,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이런 녹슨 도색 진짜 좋아해요. 로봇은 녹이 슬거나 때가 타거나 기름때가 얼룩덜룩 젖거나 아니면 까지고 해지고 긁히고 뭐 총탄 짜고 칼자국 나 있는 로봇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는 녹슨 효과를 준 웨더링 도색입니다. 사실 이 DOTM 메가트론이 되게 녹슨 그런 유도차 같은 걸로 나오는데 이거 원판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의 디테일이나 그런 퀄리티 차이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야, 일단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머리에 저는 효과들까지 도색으로 조금 더 살려줬어요. 이렇게 안에 눈까지 야, 이렇게 녹슬고 뭐 피부 까진 효과까지 정말 잘 넣어줬습니다. 막 이런데 야, 죽이네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안쪽도 정말 빼먹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군데군데 까지고 녹슨 효과들 정말 잘 나와줬고요. 제 카메라가 접사 기능이 그렇게 좋질 않아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가슴 부분도 이렇게 디테일 있게 진짜 녹슨 표현. 와, 이런 게 그냥 녹슨 표현만 덕지덕지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어떤 데는 녹이 슬고 어떤 데는 녹이 슬다 못해 까지고, 그리고 뭐 녹의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더 녹슬고 아니면 조금 더 약하게 녹슬고 그런 것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녹이 슬다가 뭉친 데까지. 와, 이거는 사실 이런 작은 제품에 도색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이런 조그만 곳에 많은 기법이랑 효과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와, 진짜 멋있게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듬성듬성 까진 효과들. 뭐야 이거. 야, 그리고 이런 덕트 같은 거에 기름때 효과, 제가 이거에 또 환장합니다. 덕트에서 기름 막 줄줄 새어나오는 거, 그런 것까지 표현하고 이런데 녹슨 것까지 그냥 다 표현을 해줬네요. 야, 저렇게 박해 안쪽까지 녹슬게 해줬고 더 대박인 건 이렇게 박해 안쪽에, 아, 이거 보이십니까? 그냥 다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다 못해 진짜 막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고 가루가 막 후두둑 떨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마감도 정말 잘 해주셨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부러 내신 표현인지 아니면 표면이 원래 이런 건지, 이제 녹이 슬거나 오래된 거는 막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런 것까지 표현을 해주시네. 진짜 미쳤다. 와, 이거를 제가 뭐 카페 스텝이고 아니면은 뭐 예전에 있던 카페에서부터 오래 알고 지내셨던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잘하셨어요. 마감도 정말 잘해주셨고. 와, 이런데 나사도 녹이 슬었네요. 이렇게 나사꾼형이 보이는데 이 나사까지 녹슨 표현을 해주셨어요. 야, 진짜 멋있고 이런 팔뚝이나 이런데 안쪽 효과까지 진짜. 와, 이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녹 표현으로 그냥
다 칠해버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듬성듬성 진짜 녹이 쓴 것처럼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녹을 몇 번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팔뚝에 달려있는 바퀴는 더 심해요. 와, 이렇게 녹이 쓸다 못해 뭉친 효과까지,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 살짝 넣어주셔가지고 까진 효과까지 진짜 멋있게 넣어줬습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총 표현까지. 아, 총도 저 같으면 이런 브라운색 계열 다 칠했을 것 같은데 군데군데 기름때처럼 검은색도 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심심하지 않게 진짜 녹슨 총이다라는 효과. 와, 이 손가락. 야, 진짜 잘하시네요. 사실 이분은 의뢰를 안 받아요. 뭐 돈을 내고 의뢰를 하시진 않으시는 분이라 뭐 따로 의뢰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왜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워낙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아, 이런 바퀴 안쪽 효과까지, 그리고 바퀴에 묻은 이런 녹이나 흙 효과 진짜 멋있게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뒤에 기름 탱크 같은 거 보이세요? 진짜 이거 철이 그냥 녹슨 거 같이 정말 잘해줬어요. 이게 와, 듬성듬성 이렇게 톤도 다르게 해줘갖고, 와, 이게 진짜 대박이네. 와, 이런데 막 기름때까지 넣어주신 거. 제가 진짜 이 제품이 아무리 비싸도 이런 도색으로 나왔으면 저는 뭐 워퍼사든 스튜디오 시리즈든 다 샀을 거예요. 마스터피스는 뭐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사실 제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도색인데, 왕구틱하지 않은 도색. 사실 제가 나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왕구틱한 장난감 도색을 바라지 않아요. 와, 근데 이런 도색으로 나와준다면 진짜 이게 얼마가 됐든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나사 녹까지 표현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다리를 누르면은 이렇게 앞으로 집게 같은 게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기믹이 있는데, 안쪽까지는 효과를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도색을. 근데 보시면은 이게 원판의 색입니다. 원래 이렇게 사출틱한 회색으로 나왔던 그런 제품인데, 야, 그런 제품을 이런 녹슨 효과를 그냥 아주 오지게 넣어주셨네요. 진짜로. 아우, 너무 말이 과한데 진짜 너무 잘해줬어요. 아, 물론 이건 다시 보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일부러 칭찬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정말 제 취향에 맞는 그런 효과를 정말 잘 넣어줬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색에서 이런 녹슨 효과가 된다는 게. 야, 어쨌든 이게 메가트론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품으로 받았던 시즈 옵티머스. 야, 씨. 야, 여기는 이 치핑 효과나 이런 드라이 브러싱 효과를 살살살 넣어주셔가지고, 야, 진짜 조금씩 까진 효과가 나네요. 지금 이게 촬영으로는 되게 조금 파란빛이 도는데, 파란빛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되게 어두운 남색, 네이비색 그런 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인데 지금 동영상 촬영에서는 조금 밝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 목 주변에도 이런 드라이 브러싱이나 기름때 낀 효과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내줬어요. 그 우울하던 시즈에서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듯한 되게 우울한 색감입니다. 이게 욕이 아니라 그 워퍼사이버트론 시즈 자체에서도 되게 우울하고 좀 딥한 색이거든요. 그런 색 표현을 되게 잘해줬어요. 이게 촬영이라서 좀 밝게 나오는 거지. 야, 여기 이런데 가슴팍, 그리고 이런데에 기름때 효과. 와, 정말 잘 넣어줬고, 먹선 같은 것도 그냥 먹선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지워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 먹선도 이렇게 집어넣고 지우셔가지고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데 돌기 같은 거에 이런 검은색으로 효과를 주셔가지고, 여기 또 오토본 마크는 녹도 살짝 쓴 것처럼 표현을 해주셨네요. 야, 그리고 여기 팔뚝에 먹선. 이 먹선이 지워지면서 좀 기름때가 묻은 효과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시즈에서 나왔던 옵티머스가 와,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심심할 수 있는 이런 다리 부분에도 와,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기름때 효과 정말 잘 넣어줬고요. 이쪽은 녹이고 여기는 기름때네요. 와, 그리고 드라이 브러싱들, 치핑 효과들, 그리고 이게 도색을 아시는 분들이 하시면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을 모서리에 살짝살짝만 칠해줘요.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드라이 브러싱들인데 이런 모서리에만 정말 잘 처리를 해주셨고, 안쪽에도 기름때 효과, 그리고 발바닥에도 드라이 브러싱. 와, 메가트론에서 너무 힘을 쏟아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등판. 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지? 어쨌든 여기 드라이 브러싱들 효과, 치핑 효과도 넣어줬고요. 이렇게 먹선을 번지게끔 해줘서 기름때 효과들,
이건 일부러 진짜 패널라인 액센트 같은 거 찍어주신 부분을 살짝살짝 문대서 지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때 효과를 연출하신 것 같고, 야 죽입니다. 진짜 죽입니다. 와, 이런 먹선이나 드라이브러싱 그리고 기름때 효과들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총에도 드라이브러싱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계틱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옵티머스의 도끼, 아 지저분하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더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이런 더러운 웨더링이 너무 취향에 맞아서 진짜 너무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이거를 운 좋게 1등 당첨돼가지고 받았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교할 게 있어요. 오리지널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아나니만한 못한 웨더링들 넣어준 시즈랑, 사실 이것도 있었을 땐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작중에서도 이렇게 밝은 톤이 아니에요. 이렇게 음흉하고 음침한 톤이지. 야 이거랑 비교하면 진짜 작살 납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게 잘해주셔가지고 아우 진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와 진짜 잘해주셨다. 아 왜 도색 의뢰를 안 받으세요? 좀 도색 의뢰도 받으시고 더 이것저것 많이 만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의뢰를 받기 시작하면 그 돈을 받는 거에 대한 그 이상으로 기대치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도색을 되게 잘해줬다 싶어도 그 돈에 맞는 기대치를 해준 거고, 잘해야 평균? 그리고 못하면 욕을 먹는 게 이제 돈이 걸린 의뢰이기 때문에 아 의뢰를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도색이면 저는 의뢰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좋아서 하는 거랑 돈을 받고 일이 되는 거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물론 뭐 화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번에 한번 변신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변신을 시키면 진짜 미쳤다 이거죠. 야 이게 바로 어른을 위한 장난감입니다. 아 제가 왕구틱한 도색을 욕하는 이유가, 사실 물론 어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나이 또래 아저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의 감성은 제가 알고 제가 어릴 때 봤지만 퀄리티는 좋아야 된다, 대신에 비싸져도 돼, 디테일이랑 퀄리티만 높여줘라 라는 게 조금 제 생각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저씨들 중에서도 장난감 같은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저는 이런 느낌의 도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녹슨 웨더링들도 들어가 있고, 일단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이전에 이 제품의 원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 싶으실 거예요. 제가 분명 영화에서 본 건 녹슬고 조금 막 초라해 보이는 그런 메가트론이었는데, 웬 회색에 아 좀 그런 메가트론이 나왔다 싶었는데, 이렇게 도색이 됨으로써 완벽해진 것 같습니다. 진짜 도색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이런 기포 생긴 것 같은 효과도 정말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 이런 바퀴의 웨더링, 녹이 쓸다 못해 뭉친 효과까지, 야 그리고 이런데 몰드는 본가가 워낙에 잘 파주니까 이런 몰드도 도색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고요. 일단 이 무기, 방패처럼 쓰는 이 부위의 도색이 진짜 엄청 어마어마하네요. 앞에도 야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먼지랑 진흙 같은 거 묻은 효과까지, 앞에는 사실 이렇게 가면서 진흙이 묻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도색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 진짜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 진짜 더 막 멋있다고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은 너무 막 꼭 제가 돈 받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상품으로 받은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실컷 얘기해도 되겠죠. 이게 시즈 옵티머스죠. 작중에서 나온 옵티머스는 이거예요. 이런 밝고 웨더링 한 듯 안 한 듯 안 하니만한 못한 웨더링이 아니라 이런 웨더링, 이야, 진짜 죽입니다. 진짜 시즈에서도 이렇게 막 음침한 색으로 나왔었는데 진짜 그런 거를 너무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작업하시냐 했더니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샘플 사진을 보면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수준급 아닙니까? 어쨌든 진짜 멋있게 웨더링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토이 스튜디오 카페 스텝 화동님의 웨더링 제품의 리뷰였어요.
사실 변신 영상은 뭐 워낙에 다들 많은 그런 제품들이고 웨더링 이런 도색의 느낌에 초점을 두고 싶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했는데 이런 영상 촬영은 또 처음이라 많이 미흡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진짜 어마어마한 걸 촬영으로도 좀 날아가는 그런 것도 속상하고 제가 다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도 조금 속상하네요. 어쨌든 진짜 최고입니다. 아우 너무 잘해주셨어요. 뭐 물론 메가스로는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보내드릴게요. 아 가지면 안 됩니까 이거? 사실 한번 이렇게 줬다 뺏는 건 좀 어쨌든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화덕님의 도색 제품 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